기대와 기대로 분주했던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74년을 맞이하는 4.3 희생자 추념일이 기다리고 있죠.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리는데요.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4.3 추모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형적인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꼭 먹어야 하는 영양만점 봄나물 한 상과 기운 솟는 특제 한방 요리까지 입맛 돋는 봄 밥상 지금 만나보시죠.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은 왔는데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 잃어버린 내 입맛 볼리도. 곧들이 만개하는 봄이 왔지만 우리 몸은 노곤하고 피곤하기만 하다.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줄 특단의 방법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맛과 영양 가득한 봄나물. 봄기운 훅 돋우는 맛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줄 특별한 처방전이 있다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예,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줄 음식이 있습니다. 어, 그런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네. 어떤 음식인데요? 바로 이게 처방전. 어머나. 봄철 입맛 살려줄 특별한 처방전. 오늘의 처방전은 바로 영양 가득한 봄나물. 봄나물 식감과 향을 살린 달래, 부추, 냉이 무침과 봄나물 조합하여 만든 바삭한 부침개까지 향긋 고소함이 끝판왕. 봄나물 명불허전 봄나물 한상입니다. 와, 야, 이게 뭐야? 우와, 살다 이런 상을 제가 받아본 봄나물 한상이잖아요. 예. 와, 어마무시합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요거 달래 더덕 무침을 한번 드시죠. 달래 더덕 무침. 네. 참 이쁘다. 색깔도 곱다. 야, 향이. 허허, 이게 더 상큼한 향이 납니다. 네. 뭘 넣길래 이런 향이 나요? 유자청을 약간 가미해서 딱 입맛이 혓바닥에서 침이 쫙 고이도록 해요. 오, 진짜? 이거 보니까? 네. 침이. 아, 나 기분 좋아진다. 입맛이 네.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기 하지만 고기보다 네. 더 귀한 게 봄나물 아닙니까? 봄나물입니다.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언 땅에서 처음으로 올라왔던 이 다 나물들이잖아요. 맞아. 기지개를 활짝 폈잖아요. 기지개를 활짝 펴면서 이 기운을 인간이 1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라고 다음 겨울을 약속하면서 얘들이 지금 뽐내면서 나온 거잖아요. 아, 올해 그러면 제가 1년 편안하게 갈 수 있겠네요. 아우, 예. 아, 저희 생명 은인입니다. 예. 근데 이래 제가 보나 보니까 선생님 이 많은 걸 그냥 여기저기 다 섞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봄나물은 뭐니뭐니 해도 비빔밥이죠. 봄나물과 달래장 듬뿍 넣고 슥슥 비벼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봄맛을 제대로 느껴봐야죠. 좀 크게 입에 넣어서 확 느껴버려야 돼요. 예, 봄을. 반찬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봄나물 하나하나 다 같이 비빔밥으로 비벼 먹으니까 너무너무 향긋하고요. 너무너무 고소하고요. 입맛 자체를 확 살려줍니다. 예, 기분이 좋고 유원해지는 그맛 있잖아요. 예. 행복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봄에서 떡하니 받아서 제가 먹어봤는데 와, 봄나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만드는 정성도 중요하고 비법도 중요하지만 봄나물 하나하나가 그 맛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맛 살리려면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봄나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아, 봄나물 먹어서 입맛은 좀 살아났는데 아, 기운이 조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아쉽네요. 어, 잠깐만.
어, 이 소리 어쩐지 소리가 낯이 있더라 싶더만. 어? 잘 걸렸다 오늘. 어? 한 마리 한번 잡아볼까? 오! 나이스! 이리 온다! 잡았다! 잡았다! 어이, 보십시오. 제가 한 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네? 힘들게 잡아놓고 그렇게 자랑을 하나? 아니, 그러면 뭐 좀 기운 챙길 만한 거 뭐 어머님이 좀 맛있는 어. 거 좀 해주시면 되죠. 그래, 맛있는 걸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네. 너무 힘이 없어. 힘들게 잡았어. 아, 그러면 딱을. 제 기운 이렇게 좀 살려줄 만한 거 맛있는 거 해줄 수 어. 있습니까, 어머니? 그렇지. 기운 이제 복도다 줄 거. 맛있거리 해줄게. 아, 갑시다, 어머니. 그럼, 아싸. 따라가. 아싸. 무슨 음식이에요? 백숙. 잠깐만요. 며칠 전에도 제가 닭백숙 해 먹었어요. 백숙이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닭백숙은 특별하거든. 연자육도 들어가고 속청, 약콩, 총 야채 세 가지 들어가고 24가지가 들어가네요. 특별한 백숙은 각종 한약재와 능이 버섯으로 끓인 육수 넉넉하게 부어 1시간 푹 구워주고 여기에 은이버섯, 인삼까지 올려주면 한방 닭백숙 완성입니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 국물이 색깔이 진하네. 네. 국물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육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진하네요. 연어 백숙 국물하고는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요. 그리고 깊이가 있네, 깊이가. 인삼, 버섯, 그리고 여기 뭐 한약재에다가 아까 육수에 들어가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 아, 이래서 아까 어머니 큰 소리 뻥뻥 치셨네. 그렇죠. 예. 이 백숙은 또 닭다리 안에 쫙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아이고, 그냥 구웠네요. 예. 네. 아, 그냥 보기만 해도 드세요. 너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탄력도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고기 사이사이에 빈틈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몸에 좀 한약재가 쫙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기온이 확 올라올 것 같은데요. 와, 좋다. 아까 그 무침 어땠어요? 그때 아, 여기 있냐. 봄인데 이런 걸 먹어줘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우, 꽃이다. 아유, 고소하다. 백숙을 먹다가 약간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는 요거. 그렇죠. 봄도. 봄나무가 이렇게 무친 거 딱 먹어버리니까 입맛이 싹 다시 돌아오면서 또 먹고 싶네요. 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예. 이 밥이 예. 잡곡밥 같은데, 아, 잡곡밥 주고는 이런 밥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게 무슨 밥입니까, 뭐야? 야채까지 24가지가 들어갑니다. 몇 가지요? 24가지. 잡곡이 꽉 차 있습니다. 씹을 때마다 한올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탁 씹히는 게 아, 이거 재미도 있고 참 고소하고 맛있네요. 예. 자, 여러분, 봄에 잘 드시면 1년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입맛 살리는 음식, 그리고 기운, 복돋아 주는 음식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이 음식 빨리 챙겨 드시고 올 봄 건강하게 많이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음식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입맛 없고 나른하신가요? 입과 몸이 즐거운 봄철 건강 음식으로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지금 깨워보세요. 강릉시 노암동에 자리한 노암터널입니다. 사진이 예쁘게 찍히기로 유명해 SNS상에서 꽤나 핫한 장소죠. 노암터널은 강릉 시내 월화거리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제일 끝 지점에 도달해 만나게 되는 터널입니다. 안녕, 나는 노암터널이야. 사람들은 나를 배경삼아 멋진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내 품으로 밀어넣었어. 반가움도 잠시. 최근 노암터널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지난해 강릉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석 달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작품인데요. 강릉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노암 터널을 배경으로 한 우리 지역 역사를 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들을 만나봅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는 곳이 강릉 지역이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슬픔이 그동안 조금 가려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의 그 전문가들의 그런 만남 속에서 그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진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 방법이 지역사 교육이고, 또 그것이 어떤 또 교재의 형태라고 한다면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한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그림책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의 쉬운 전달의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암터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놓였던 많은 기찻길 중에 노암동에 생긴 터널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땐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인민군과 국군 양쪽 모두에 의해 민간인들의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어머니인데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삼촌이 안 계시냐 이랬더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6.25 때 방공 활동을 하시다가 아마 다시 올라가는 그때 이 터널 안에서 학살당했다고 하더라. 세월이 흘러 폐선이 되면서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던 노암 터널. 이 터널에서 그때 당시에 방공 청년을 이주한 젊은이들 이주를 한 100여 명의 인원을 직결시켜가지고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집단 사살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살 중에 난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유족들이 시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터널 윗길에는 무자비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날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추모비가 노암동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대가 초등학교 9학년에서 중학생 그쯤에서 맞춰놨기 때문에 아무리 잔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를 맞고 쓰러져서 너무 잔인하게 있는 모습이나 그런 건 정서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글 같은 경우는 3명의 선생님이 나눠서 공동으로 작성을 시작했고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최대한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고민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석 달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이 지난주 금요일 세상에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었는데 잠깐 보실까요? 안녕, 나는 노암터널이야. 사람들은 나를 배경 삼아 멋진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산을 깎고 그 아래로 철길을 놓았지. 빨리 더 많이 빼앗아 가려고 말이야. 그렇게 내가 태어났어. 1950년 6월의 어느 새벽. 며칠 동안 계속된 비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 틈을 타 북한 군인을 가득 실은 배가 정동진의 등명해변이라는 곳으로 들어왔어. 정신없이 도망치던 북한 군들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나더니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내 품으로 밀어넣었어. 반가움도 잠시. 날카로운 총소리가 들렸고 그들 중 누구도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어. 옷을 보니 이번에는 국군이었어. 나는 조금은 안심했어.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는 거지? 또 한 번 사람들이 쓰러졌어. 북한군을 도왔다는데 내가 본 그들은 단지 북한군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 이후 나는 이 모든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 더 이상 전쟁 물자가 아닌 평범한 물건들을 옮기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통로로 사용됐어. 기차는 남대천을 지나
시끌벅적한 시장으로 이어졌고 점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해봐. 강릉역을 지난 기차가 제신역을 거쳐 아름다운 금강산을 구경하고 시베리아를 지나 모스크바, 베를린 그 너머로 이어지는 것을.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노암을 어떻게 봤을까요? 가족과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또 저 혼자 고아가 되어 저 혼자 살 수도 있는,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 누군가 죽을 텐데 또 죽는 것도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감상할 수 있어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죠. 이제 이렇게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엔 좀 더 재밌고 그런 것 같고, 책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한결이는 선생님과 함께 직접 노암 터널에 가봤습니다. 아, 이 터널 안에서 6.25 때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 연구 모임을 하면서 아,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아, 그리고 전쟁도 너무 서울 중심으로 그려졌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를 보면 6.25 전쟁 났을 때의 상태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이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노워. 이제 좀 따뜻해지면 이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한결이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되게 평화롭고 예쁘고 그런데 이런 데서 그런 학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슬프고 무섭고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을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힘내라고 일단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암이라는 책을 통해 노암 터널은 물론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지역 잊힌 역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 왜 중요한지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런웨이를 위풍당당 워킹하는 시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열정적으로 행진하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증명하듯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누구보다 활기차게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패션 감각을 살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런웨이를 걸으며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엔 더 가볍고,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봄이 정말 반갑기만 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봄 날씨에 외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제 발걸음 거리가 좀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 거리에서 오늘요, 은퇴 이후의 인생을 당당하고 멋지게 즐기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구인가? 아, 잘 모르시지? 대전 은행동의 한 양복점,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계신데요. 자신한테 꼭 어울리는 신사복과 아이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분, 시니어 모델 이은우 씨입니다.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근사하게 입고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정장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가고 또 모델들은 정장은 꼭 한 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신사복이나 정장들은 아무나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평생 옷을 좀 즐겨 입으시나 봐요. 옷 입는데 남의 눈 주볼 건 뭐 있니? 요즘 신중년 시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실버세대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고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실버세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윤우 씨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멋쟁이에 소신 있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양복점에 들러 멋진 신사복을 입어보고 계절마다 유행하는 트렌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요. 입으시는 옷마다 꼭 이렇게 사이즈도 맞고 소화하는 능력도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윤우 고객님께서는 사실은 몸이 아주 이상적인 대표적으로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톤이 약간 어두운 톤보다는 주로 밝은 색계를 많이 입으셨는데 충분히 패션감 있게 센스 있게 옷을 소화를 많이 시키곤 하셨죠. 뚜렷한 개성과 또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군요. 지금의 패션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하시기에는 아주 남다른 개성도 갖고 계시고 또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다른 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고 보실 수가 있죠. 멋쟁이 어르신을 따라 이번엔 대전 중촌동 패션 거리를 찾았습니다. 즐겨 찾는 양장점에서 옷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마침 옷 찾으러 왔어요. 네. 네. 어서 아, 이거구나. 네. 오.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맞춤 해달라는 그대로 만들어주신 거죠? 네. 와. 그래서 맞춤인 거죠. 예. 이쁘다. 내가 창작하니까 옷. 깐깐하게 패션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옷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이 구성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어떤 스타일이냐 따라서 패션의 모양, 옷의 모양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직물집에서 골라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 오실 네. 때마다 그럼 옷에 대해서 어떤 걸 많이 요구하세요? 뭐 항상 개성 있는 옷, 특이한 옷, 남과 다른 그런 걸 요구하시죠. 네. 그럼 저도 여기 온 김에 저한테 좀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가씨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양장점 한가운데서 펼쳐진 깜짝 패션쇼. 실버 세대를 겨냥한 봄 패션인데요. 두 모델 핏이 괜찮죠? 대전시 중구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이윤우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낯익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선생님. 예. 잠깐만요. 저기 개그맨, 쌍둥이 개그맨 분들 아니세요? 쌍둥이 개그맨 맞습니다. 제 아들 쌍둥이입니다. 상호상민이. 대전 출신 개그맨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상호, 이상민, 이윤우 씨의 쌍둥이 아들들이랍니다. 어디서 이런 끼가 나왔을까 했더니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나 보네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모델 활동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아드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저 쌍둥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빨간 구두도 보내주고 아버지 패션 스타일 아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윤우 씨의 봄을 참고 드레스룸을 엿봤는데요. 직접 사거나 맞춘 옷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얼핏 봐도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의상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옷이 정말 많네요. 많은 것 같죠? 네.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입으려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입을 만한 게 없어 하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 색들도 있고. 컬러풀한 걸 엄청 좋아합니다. 원색. 예, 그래가지고 이거 빨간 거, 이게 초록색, 예, 빨간색, 크리스마스 룩. 그리고 예, 60년대, 50년대 땡땡이 가라. 땡땡이 옷. 어머, 복고풍이네요. 복고풍이죠. 예. 오, 예쁘다, 근데. 예. 이거 거리에 입고 나가면 다 쳐다봐요. 그날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지. 그럼 이윤우 씨의 워킹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이 대학에서는 모델 활동으로 인생 2모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워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만 보면 20, 30대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인데요. 그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정이 남다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워킹 점수,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저 100점 만점에 100점 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점이요? 자신감의 비결이 뭐예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 삶에 이 시니어 모델 활동이란 어떤 의미예요? 지금으로는 하여튼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걸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걸으면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턴 배웠죠? 기본 포즈에서 하나, 둘, 셋, 넷이 뭐였죠? 시선 처리예요. 그렇죠. 일반 그 젊은 모델분들과 또 시니어 모델분들의 차이점이나 그 매력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일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에너지를 주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니어 모델분들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에너지를 오히려 받고 와요. 그래서 아,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저렇게 멋지게 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유복 워킹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걸어가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가장 멋있다고 최면을 건답니다. 정열의 붉은색으로 한껏 멋을 낸 이은우 씨에 이어 저도 잠시 그 대열에 합류해봤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 평소 해보고 싶었던 포즈를 해봅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사실 몸이 뻣뻣해서인지 쉽지 않네요. 네, 제 워킹 점수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잠깐 웃고 가실까요? 잠깐만. 네, 워킹의 우리 모델들이 가장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뻔뻔함을 가장한 자신감입니다. 네, 그 뻔뻔함과 자신감 점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받으시면 훨씬 더 멋진 워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 점수에서 제가 그럼요. 100점? 네, 100점 맞습니다. 네.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 행복하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시니어 모델분께서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우리가 또 특히 무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 초등학교 때 꼭 100m 뛴다든가 또 학예에 나갔을 때 그 설레임, 떨림 이런 거 있죠. 그런 희열을 느끼는 이 나이 먹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한테는 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무대에서 워킹을 하시니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아, 네. 네, 우리가 인생 터닝포인트 시점에서 뭐 자기 의상을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공동체에 봉사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봉사와 모델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춘보다 더 멋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꿈, 마음껏 용기 있게 도전하려고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는 시니어 모델! 젊은 시절, 가족들을 위해 일하느라 나의 취미나 여가를 즐기지 못했지만 은퇴 이후 인생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시니어 모델,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응원할게요. 천년을 간다는 우리나라 전통종이 한지, 그리고 좋은 한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나무. 여러분, 이 원주 하면은요, 한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또 한지 하면은요, 이 당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나무의 이유 있는 변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분의 손끝에서 당나무의 이유 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어디 계시나요? 원주시 호점면 옥산리에 위치한 이곳. 그런데 여기 목공소인가요? 사람보다 먼저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가 저를 반겨줬는데요. 아니, 여기 당나무랑 엄청나게 사랑에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선생님 맞으세요? 여기 이거 맞을걸요? 이분 있으시라고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맞다라는 증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나무를 사랑한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 우리 전통 한지를 매그리어주는 아주 소중한 자재고요. 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수익을 올려주고요. 너무너무 좋은 기능성으로 예, 미백 효과, 그다음에 그 어혈도 풀어주고 소변도 잘 나오고 예, 정말 보물나무입니다. 야, 자, 오늘의 주인공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한지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박나무와 인연을 맺은 송종국 대표. 재배부터 가공품 개발까지 당나무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원주하면 이 당나무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 원주에서 이렇게 당나무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요? 매년 15톤에서 20톤 가까이 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지나가다가 많이 봤을 텐데 제가 그게 당나무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나 봐요. 그렇죠. 관심 없는 분한테 보일 리가 없고요. 예, 그리고 사실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는 그 종이가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하나의 소재였는데 지금은 뭐 장판으로 바뀌고 벽지로 바뀌고 유리로 바뀌면서 많이 사라져서 뭐 안 보이시는 게 당연한데 특히 여기는 호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을 호자에 당나무 젖자를 쓰는 고장이죠. 그래서 당나무가 좋은 고장이다. 아니 호저면에서 당나무가 그러면은 유달리 이렇게 많이 재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당나무의 식재 조건에는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적고 네. 그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야지만 일정하게 커야지만 생겨야지만 이 아주 좋은 인피섬유가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제 호저가 많이 적합하고요. 품질 좋기로 소문난 호저면 당나무. 여기서 쭉, 저기서 쭉 사정없이 벗겨지는데요. 혼자도 벗기고 2인 1조로도 벗기고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닿는 족족 껍질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벗기고 계세요. 눈빛만 19금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체 관람가 저녁 6시 방송. 자, 대표님, 나 할당량이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이 가져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라고요? 일단은 요령을 먼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당나무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뒤틀어줍니다. 뒤틀고? 뒤틀면 껍질이 벗겨지죠? 여기를 잡으시고요. 네? 잡으시고 이렇게 벗겨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다 잡아당겨서 아주 우와 아주 길쭉하게 와 나오시죠? 여기 껍데기 어찌셨어요? 껍데기 벗기신 거? 여기다 여기 날라갔네. 여기 예 이거 멋이 중한지 몰랐던 저 자신 반성합니다. 자, 이거 요게요. 요게 한지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지금 검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거 흑피라고 부르는데 그 닭칼로 살살 긁어내서 하얀 대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몸뚱아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얇은 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벗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9번의 손길이 가고 비로소 100번째 완성이 된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종이 원료입니다. 야,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죠? 되게 부드럽고 여기가 되게 질긴 이 느낌이 느껴져요. 이게 한지가 굉장히 질긴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일단은 당나무의 그 재료 자체가 질기니까는 한지가 고급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이게 막 기니까는 이거 혼자 하기가 만만치가 않네. 야, 선생님, 저도 같이 벗겨보아요. 나 절로 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당나무가 한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지 한지의 또 다른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명품. 송종국 대표의 손길이 닿은 이 당나무도 천년을 잇는 명품 한지가 되겠죠.
활활 타오르는 그의 열정처럼 뜨거운 부리에서 달달 볶아지고 있는 당무지가지. 고구마 향 같기도 하고 버터 향 같기도 하고 향기부터 맛있었는데요. 갓 볶은 당나무 가지를 티백에 넣고 우려내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 당나무차가 완성됩니다. 오, 대박.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당나무 차 한 잔의 여유. 와, 이 달짝지근하고. 네, 맞습니다. 고소하고. 네, 맞습니다. 구수하고. 야, 이거는 그 어떤 차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향이에요. 네. 좋은 향기로 기억될 오늘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원주 한지를 촬영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오늘 이 당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주가 그 한지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당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서 버려지는 것들, 그 어떤 그 버려지는 가지라든가 그리고 속대, 속심도 역시 버섯 재배에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액자를 만드는 그런 걸로 탄생시킬 수 있는, 나중에는 그 이 효도 작물로서도 아마 크게 공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물단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향기로 기억될 오늘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낌없이 지는 보물나무, 당나무의 부활을 꿈꾸는 송종국 대표. 천년이 이어가는 한지처럼 그의 보물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생기는 쓰레기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탈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는 신기하고 더 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로봇이죠. 쓰레기도 작품이 된다. 버려진 폐품들을 이용해 작품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으로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합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여기야말로 진짜 지구를 지키는 곳인가 봐요. 오, 범블비도 있어. 우와. 위풍당당, 미나리 포터보다 두 배 이상 큰 로봇입니다. 거대한 로봇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구를 지키는 환각 여행 중이거든요. 아니, 이게 그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영웅인가요? 얘는 뭐 지구를 지킬 것 같지는 않고 지구를 지키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로봇이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정말요? 거대 로봇을 뚝딱 만들어내는 이곳은 정크아트 갤러리. 정크아트의 대가 오디오 작가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자동차 망가진 거 한 네 대 정도, 거기에서 뭐 엔진도 뭐 분해하고 밑에 하체도 분해하고 바퀴도 분해해가지고 한 달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버려진 재활용으로 만든 작품이라고요? 예. 특색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 오디오 작가의 전시 공간이자 관람객들의 체험 공간인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정크아트 예술가 오디오 작가가 사람들이 버린 재료를 재활용해 작품으로 만들었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 상상학교라고 이제 충주시에서 어머니를 위한 어떤 그런 문화 학교를 했었는데 이 학교를 운영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한 4년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시에 어떤 그런 그 문화 콘텐츠를 뭐 성공시키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됐죠. 이곳은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꾸며놓았는데요. 무려 1,000점에 달하는 정크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쪽은 그 모션 갤러리라고 네. 움직이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키네틱 아트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그 예술품에 동작을 넣은 뭐 그런 작품을 이제 여기에 전시했는데 이게 그럼 움직이나요? 네. 이거 그럼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니 생동감 있게 작품이 움직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관람객 누구나 작동을 해볼 수 있다는데요.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랍니다. 모심는 기계 있죠? 모심는 목. 아, 정말요? 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손이 밝히는 모습이 됐나. 그리고 또 이제 뭐 버려진 걸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적인 거, 또 미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작품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국내 정크 아티스트 1호 오디오 작가는 원래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답니다. 사업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계기로 정크 아트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버려진 잡지에 미국 맨하탄 거리 이제 거대한 조각물이 서 있는데 가격이 무려 25억. 아, 나 같으면 저거 5천만 원 만드는데 24억 5천 번에. 그러면서 뭐 1톤 차 하나 사가지고 고물상 다니고 뭐 허름한 외양간 같은 작업장을 하다가 시작한 계기가. 우연히 시작한 정크아트 작품들이 해가 가면서 하나둘 쌓이고 이렇게 멋진 작품들도 많아졌답니다. 그동안 만든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오디오 작가가 특히 애착을 갖는 작품도 있는데요. 동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말에다가 그것도 이제 봄을 해서 이제 동키호테가 풍차에 창을 던지고 돌진하잖아요. 동키호테가 이제 나라고 생각해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업가에서 정크아트 예술가로 변신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정크아트의 길로 나아갔다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뭐 저 와이프는 뭐 지금 아버님 하시던 사업이나 뭐 자그맣게 시작하지. 일돈 차고 공을 싣고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 주민지도 모르고 아저씨 저리 가세요. 뭐 얼마나 그 참 소름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었죠. 묵묵히 정크아트의 길을 걸어온 결과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오디오 작가의 갤러리. 이곳에는 정크아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과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정크아트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아이들이랑 만들기 하고 있어요. 딱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전시된 작품들을 많이 보러 갔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탈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좀 흥미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네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정크아트 체험. 미나 리포터도 도전해봅니다. 뚝딱뚝딱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보는데요. 오, 다 만들었어요. 오, 짜잔. 지구. 자, 작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네, 들고 있는 지구를. 네. 그렇게 지구를 우리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때요? 지구를 아낍시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운동장인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색 자전거들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네요. 잠깐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하고 너무 재밌게 타고 계시는데 여기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두 번째예요. 도심보다 좀 사람이 없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아이랑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충주 올 때마다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원래도 타봤는데 이런 건 더 특별하고 신기해서 더 재밌어요. 이런 자전거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신기하고 더 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버려진 폐품들을 이용해 만든 신박한 놀이기구들에 미나 리포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겨봅니다. 이거 타볼까요? 운동을 해야 되는 자전거네. 이렇게 앉아. 좋네요. 여기 옆에 남자친구 태우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외롭네요. 은근히 허벅지가. 꼭 정크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파인아트라고 이제 순수미술이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해서 나를 좀 변화시키는 작업에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구는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 곧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킵시다!
엄마야. 지구는 내가 지킨다. 버려진 쓰레기와 폐품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보는 멋진 시간 만들어보세요. 쓸모없이 버려질 수 있는 것을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지구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에 꼭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